There's a lot of controversy to date over what are the optimal levels. There were some biostatisticians who looked at that and said that that was actually done in error. I don't want to try to explain what the error was. And so immediately millions, or really tens of millions of Americans, were suddenly told by their doctors that they were deficient in vitamin D. 비타민 D 정상 수치가 너무 높게 측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 낮은 것처럼 보이는 거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검사도 할 필요 없고요. 혹시라도 낮다고 얘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는 비타민 D를 먹거나 주사받을 필요 없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비타민 D 적정 섭취 기준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하버드대 영양학 분야의 대가 에드워드 교수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Vitamin D research has been very popular in the last decade. There have been in the medical literature about 5,000 studies published per year. So that's about 50,000 in the last 10 years. The reason it's popular is because vitamin D has been associated with many health conditions, heart disease, diabetes, cancer, infection. 비타민 D의 효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보충제에 대한 논란도 많습니다. There's a lot of controversy to date over what are the optimal levels. The Endocrine Society 10 years ago had said 30 nanograms per milliliters is a good level. But recently they've backtracked a bit and said that it's actually unclear what the optimal level is because some studies have been kind of mixed on that. So at this point, there's not a real consensus. 지난 2022년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지에는 비타민 D 보충제를 먹을 필요가 없다는 글이 실렸습니다. 글을 쓴 사람은 존 홉킨스 대에서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스티븐 잘츠버그 교수. 그는 비타민 D 보충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There were some biostatisticians who looked at that and said that that was actually done in error. I don't want to try to explain what the error was. And so immediately millions, or really tens of millions of Americans, were suddenly told by their doctors that they were deficient in vitamin D. So starting in the early teens, everybody's taking supplemental vitamin D. It went way up in the U.S., the number of people taking supplemental vitamin D. There has been no outbreak of diseases associated with low vitamin D. So despite this resetting of the guidelines and a great increase, supposedly, in the number of people who were vitamin D deficient, there hasn't been a great increase in illness. 최근 뉴트리션지에는 비타민 D 권장 섭취량의 기준이 잘못됐다는 글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글을 쓴 이는 우리나라의 명승관 교수인데요. 비타민 D와 관련한 임상과 연구에 관심이 많은 명승관 교수의 소신은 진료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난번에 간수는 주시하다고. 몸 컨디션도 좀 좋아지셨나요? 어떻게? 비타민 D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다음에 부족한 사람들이 약을 복용해라 이런 말은. 최근에 뭐 비타민 D가 유행이라고 그러지만은 비타민 D 정상 수치가 너무 높게 측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 낮은 것처럼 보이는 거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검사도 할 필요 없고요. 혹시라도 낮다고 얘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는 비타민 D를 먹거나 주사받을 필요 없다. 병원 업무와 진료 시간에 쫓기는 명 교수는 점심 식사도 간단히 해결하는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는 음식 외에 그 어떤 영양제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 분야에 전문가로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게 한 10년 전부터는 절대 먹지 않죠. 그리고 환자들한테도 먹고 있는 건 오히려 못 먹게 하고. 그럼 건강관리는 어떻게 잘 되십니까? 저는 뭐 현재까지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세계적인 의학 전문지에 실린 논문을 종합해서 메타 분석하는 전문가로 알려진 명승관 교수는 그동안 비타민 D에 대해 꾸준히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타민 D 권장 섭취량의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권장 섭취량의 기준점이 터무니없이 높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비타민 D 부족으로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권장 섭취량은 비타민 C든 비타민 D든 모든 영양소의 권장 섭취량의 개념을 건강한 사람들 내에서 가장 많이 섭취하는 상위 2.5%가 섭취하는 양을 기준으로 정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개념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비타민 D 결핍이 10명 중에 9명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침 7시 20분, 시계처럼 정확한 시간에 출근하는 송무호 교수. 송 교수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비타민 D를 관리합니다. 병원 뒷산에서 아침마다 햇빛을 쬐는 이 시간이 그의 비타민 D 건강법입니다. 지금이 제일 제가 지금 컨디션이 좋습니다. 지금 내가 중년 이후에 이렇게 컨디션 좋은 때는 지금이 저로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보충제나 뭐 그런 약으로 해결을 하면 되고 햇빛을 쬐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8시 출근과 함께 시작되는 송모 교수의 회진 시간. 그래요. 어머니, 자 발가락 한번 움직여 볼까요? 움직여 보세요. 오케이 됐네. 잘 돌아왔네. 수술 잘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 정형외과 의사인 송모 교수는 수술 환자들의 상태를 일일이 챙기며 확인합니다. 고령의 나이에 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회진이 끝나고 아침 식사 시간. 아내가 싸준 도시락에는 다양한 제철 과일과 채소가 들어 있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그는 채식보다 육식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당뇨 진단을 받으면서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출근하는데 갑자기 발가락이 아프더라고요. 발가락이. 제가 정형외과 의사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저한테 통풍이 온 거예요. 왜 이럴까? 혈당을 잡았는데 혈당을 잡기 위해서 육식을 많이 하니까 육식으로 인한 부작용이지. 건강을 위해 선택한 콩과 현미로 잡곡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채식은 그의 일상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송 교수는 자신의 비타민 D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요, 16.4가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 당시 이렇게 정상 수치라고 해가지고 목표치는 30 이상이었거든요. 16.3은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정형외과 의사가 뼈 건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D가 수치가 낮으니까 주사를 맞을 것인지 약을 먹을 것인지. 송모 교수의 생각을 바꾼 것은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의학 잡지에 실린 조안 맨슨 교수의 글이었습니다. 권장 섭취량의 기준을 20나노그램으로 정했기 때문에 비타민 D 결핍이 대유행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타민 D 결핍이 대유행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16.4가 그게 낮은 게 아니고 그게 아주 평균치고 정상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 비타민 D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는 디지즈 몽글링의 하나다. 그거는 너무나 과도한 수치를 정상으로 잡아서 여러 가지 다른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정해지고 한 번 정해진 기준으로 내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거지. 송모 교수는 평소 그의 소신대로 음식과 햇빛 쬐기만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 후 20나노그램을 넘은 수치를 보고 그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은 만약 어떤 부족한 성분이 있을 때 그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어떤 한 성분 몸에 좋다고 비타민 D가 몸에 좋다 비타민 D를 많이 먹자 50, 60, 70 올리자 그러면은 오히려 더 건강이 더 나빠지는 거죠. 재택근무를 하며 편집 일을 하고 있는 이원택 씨는 약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암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그녀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 신선하고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 애쓰는데요.
큰 병을 앓고 난 후 소박하지만 그때그때 만든 음식을 먹는다는 원칙이 생겼습니다. 난소암 앓고 나서는 정확한 이제 균형 잡힌 식단을 먹으려고 애를 썼어요. 단백질 같은 거는 식물성 단백질, 두유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두부 같은 거, 콩 요리를 조금 많이 첨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채소 같은 거는 특별하게 제가 어느 거를 먹어야 될지 몰라서 빨주노초 파남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샐러드 해먹고. 10년 전 이원택 씨는 난소암 이후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치가 지금 평균 마이너스 심한 데는 2.6이고. 칼슘제 처방을 하는 골다공증 치료는 이원택 씨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골다공증 판명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별 증상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칼슘제를 먹지 말아야 될 조건이 있어요. 제가 요로결석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저 요로결석이 있어서 안 먹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먹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원택 씨는 치료 과정에서 부작용을 심하게 겪었습니다. 혈관 주사를 한 30분 정도 맞았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 주의사항은 없더라고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는 완전히 뻗어버렸어요. 몸살 뭐 오한 뭐 체한 사람처럼 구토도 하고 설사도 하고 뭐 그냥 아래 위 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먹던 약을 중단했다는 이원택 씨. 비타민 D도 더 이상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확실히 좋아진다면 먹었을 텐데 전혀 완치 판정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주사는 두 번 맞았어요. 주사는 두 번 맞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약으로 했는데 별 그렇게 확 뛰어 눈에 띄게 나아지진 않더라고요. 약을 끊으면서 대신 음식과 운동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한 시간 걷기는 이제 이원택 씨의 일상이 됐습니다. 약을 먹지 않은 지 5년. 제작팀은 이원택 씨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골밀도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골다공증이 심해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골밀도가 마이너스 2.4에서 마이너스 2.0으로 수치가 좋아진 것입니다. 결과가 네. 생각보다 좋게 나왔는데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특별하게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냥 꾸준히 운동하고 햇볕 좀 쏘이고 식습관 좀 많이 고치고. 이 비타민 수치가 권장량보다 조금 낮은데도 보충제를 안 먹어도 건강에는 무리가 없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이제 비타민 D라는 것은 호르몬이기 때문에 항상성의 원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단 비타민 D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이제 비타민 D를 생성할 수 있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적정 수치로 올라가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칼슘이나 이런 어떤 현상이 비타민 D라는 호르몬으로만 작용되는 게 아니고 부갑성성 호르몬이라든지 다양한 호르몬들이 한 가지의 어떤 수치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비타민 D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그것을 생성할 수 있는 상태라면 그런 것들이 생활 습관이나 식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활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는 거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수치만으로 아, 내가 수치가 부족하다고 해서 나는 정말 비타민 D 부족이야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수치에서는 뭐 부족하다고 하지만 현재로서 아직 한국인에 대해서 아직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나 그 또 어떻게 보면은 결론적인 연구가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수치만 보고 내가 비타민 D가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뼈 건강에 비타민 D가 중요한 거는 맞지만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비타민 D 혈중 농도 기준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시급해 보이는데요. 보충제 없이 보통의 평범한 한국인들이 이 햇볕과 음식으로 비타민 D 수치를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을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